안녕하세요. 송우 육류장입니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여기 이제 보리를 심었는데 이제 밤에 비가 많이 오면서 비바람이 막 몰아쳐가지고 이 보리들이 막 이 고추 심은 뒤로 다 이게 막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그냥 나시로다가 이렇게 밟기도 하고 이 고추로 간 거는 이게 잘라서 이제 이 고랑에다 깔았습니다. 근데 뭐 이거 뭐 보리 연그러서 뭐 비워서 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심었는데 생각보다 이걸 비워서 깔아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경우에도 앞으로 농사를 지려면 물론 이제 가을에 농사 끝나고 이 비닐을 이제 걷어올려서 이제 가운데다 핀을 꽂고 여기다 이제 퇴비를 뿌리고서 이제 겨울에 비 맞추고서 봄에 이제 진딧물 잎자 뿌리고 다시 내리면 이제 되지만 그러면 이제 말뚝도 빼지 않고 이 점적 테이프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밭을 무경운이라 땅을 갈질 않으니까 이제 땅에 유기물 함량을 많이 높여줘야 되니까 어떤 통기성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퇴비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리를 심어가지고 이 보리가 이제 6월달이면 죽는 거니까 이제 지금 한 25일에서 한 달 가까이 먼저 잘랐지만 그래도 이게 작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크면서 땅속에 뿌리도 박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보리 이 집도 제가 이제 물론 비료도 한두 번 뿌렸지만 이게 넓게 뿌려가지고 이게 꽉 차게 커가지고서 이게 여기서 이제 배에서 쓰리켰으니까 이게 이제 올 가을까지 이제 풀도 덜 나고 가뭄도 덜 타고 이 이제 보리집이 썩으면서 이제 땅도 좋아져서 걸음길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m 이게 80인데 이랑 사이가 이제 고추는 자기 키만큼 뿌리가 옆으로 이제 뻗으니까 앞으로 이제 5월 말만 되면 이 고추들이 도랑까지 다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NKB로나 이제 한번 뿌려주면 이제 이 고추들이 또 이제 땅속으로 다 이제 보리 뿌리들이 1m 이상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유실도 안 되고 땅속으로 잘 들어가고 또 비가 와도 예지간이 많이 와가지고는 땅속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수분 간직 능력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보리를 안 심으면 깔끔하고도 좋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계속 무경운이라 농사를 지려면 이제 땅을 좋게 만들고 유기물 함량을 높여야 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생각보다 뭐 비는 것도 쉽고 그냥 발로 쓱쓱쓱 밟아서 씨리켜도 되고 막 그래서 그렇게 있고 요거 잠깐 금방 내 이제 이 보리를 다 이제 비워서 누였습니다. 누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고추 심은 자가 요거 한 지금 며칠 됐더라. 3일인가 4일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뿌리를 잡으면서 이제 고추가 좀 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꽃도 피는 게 있고 지금 이제 꽃이 조금씩 맺히고 그랬는데 이제 날만 들으면 이제 진딧물약을 3일 안에 줬어야 되는데 이제 어제 오늘 비 오는 바람에 진딧물약을 못 줘서 이따 저녁 때라도 날이 들면은 이제 진딧물약을 이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은제가 한 12일 만에 요 옆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 가지고 요 부분에다가 이제 비료를 요소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요소 비료 두 숟갈 내기씩 한 30cm 이상 띄워서 이제 한쪽에다 쭉 여기는 이제 거리가 가까워서 여기는 포기 사이가 우리는 저희는 이랑 사이가 1m80이라 35cm 정도밖에 안 뛰기 때문에 여기다 파게 되면 너무 가까워서 저희는 이렇게 만내는 지점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정도 파서 이제 넣어서 이제 질소질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주는 거는 이제 고추를 심어놓고 처음에 질소 성분이 떨어지면 계저 바이러스가 걸려서 반드시 요소 비료만 한번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자리에다가 이제 저기 고용 비료 알갱이를 두 개씩 넣던 아니면 저쪽 방향에다 반대 방향에다가 알갱이 비료 두 개씩 넣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리 심었는데 생각보다 일찍은 뵀는데 워낙 이게 잘 돼가지고 여기 찌르켜 보니까 두툼하게 쌓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제 썩으면 거름도 되고 이제 고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안 심고 딴 데서 심어서 다시 배가지고 와서 여기서 깐대는 것도 어려운 거고 그랬는데 여기다 제바닥에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심어서 이렇게 싹 깔아서 이제 고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해보니까 이제 얼마나 고추가 잘 될지 이게 이제 이 부직포를 안 깔고 대신 이걸로 깔아놨으니까 이게 썩으면서 거름도 되고 풀이 얼마나 안 날는지 모르지만 밭에는 풀도 좀 나가면서 이제 작물을 심어야 또 작물도 잘 되고 가뭄도 덜 타고 그래야지 풀이 안 자라는 밭은 곡식도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풀 조금 난다 그래서 너무 염려스럽게 걱정하시지 말고 저는 여기 이제 깔아놨으니까 부직포가 없으니까
더러 이제 가생에서도 막 풀이 나고 할 테지만 그래도 이게 많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이 풀은 금방 나지 않고, 그리고 이 보릿집은 지금 우유를 뱉다고 하더라도 6월 달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살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이게 덮여 있어 가지고 풀이 별로 안 나고, 그래서 부직포는 또 안 깔아서 굉장히 또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또 깔면은 이거를 갖다 비닐로 걷어 올릴 때 또 이거 부직포를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부직포는 고랑이 안 깔고 계속 이제 내년에도 참 올 가을에도 요 보리 고추 이제 수확이 끝나면 이 고랑에도 또 올해 이제 보리를 현재로서는 이제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추밭에 보리 심은 거, 이제 어제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비가 오면서 고추를 덮여가지고 고추를 제가 휘고 막 이래서 이 보리를 비워서 씻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